지난 2일 방송된 SBS 파워 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한 장문복은 방탄소년단 V와 처음 만난 화장실 만남을 회상했다. 이날 최화정은 방탄소년단 B와 고교 동창이라고 들었다며 장문복이 자연스럽게 고교 시절 일화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. 장문복은 방탄소년단 B와 같은 대구 출신이다면서 반은 달랐는데 화장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첫 만남을 떠올렸다. 이어 화장실에서 만난 비가 다가와 방송 나온 것을 잘 봤다고 응원해줬다며 그때 제가 슈스케에 나온 후였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. 장문복은 이후 비는 1학년 1학기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 전학을 갔다며 가수 활동을 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땐 그랬지라고 얘기했다고 털어놔 둘의 우정이 여전함을 알렸다. 앞서 장문복은 넛 슈퍼스타에 출연해 힙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.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난과 조롱 댓글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. 이때 비가 먼저 다가와 그를 응원해주면서 둘이 친해지게 된 것.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둘의 특별한 우정을 응원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한 사려 깊은 비의 인성을 칭찬했다. 한편 방탄소년단 비와 장문복의 우정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. 지난 2016년 방탄소년단이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첫 대상을 받으며 얼굴을 알리던 당시 비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문복과 찍은 사진을 공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. 그때도 역시 찰랑거리는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던 장문복의 뒷모습과 함께 찍힌 비의 사진을 본 팬들은 여사친이랑 찍은 사진이라는 등 각종 해석을 내놨다. 하지만 몇 분 뒤 장문복의 앞모습이 나온 사진이 다시 올라와 이른 해프닝으로 끝났다.